눈만 봐도 감염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이번 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잘못 알고 계신 내용을 1월 30일 기준으로 복지부가 직접 바로잡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중국 의료진이 눈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들었어요. 눈만 봐도 감염이 되는 건가요? 단순히 눈을 마주쳤다고 해서 감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이나 호흡기 또는 손에 닿은 바이러스가 눈, 코, 입 등 점막을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람의 입과 코 외에도 눈 안쪽의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 가능하므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나온 체액 내 바이러스가 눈 점막에 들어갈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물을 통해 감염될 우려가 있는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에서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변종을 일으켜서 최대 14명까지 감염시킨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1월 24일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 WHO 긴급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복균자가 한 명당 감염시킬 수 있는 수치인 재생산지수 예비 추정치가 1.4에서 2.5명이라고 밝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만 쏙쏙 뽑아서 바로잡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